박영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오늘 연사를 나오신 분들은 이쪽에 연사석에 좀 앉아 계시고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기 서 계신 삼사관학교 선배, 후배, 동료, 장교님들, 그 다음에 육사, 육군사관학교 선배, 동료, 후배, 장교님들, 그리고 학사, ROTC, 이렇게 많이 오신 장교님들, 그리고 각 군에서 목숨 걸고 싸우다가 오신 극전부대, 해병대, 장병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핵심이고 기둥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처음에 했던 구호 외치고 2부 본 게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나라를 주워먹은 악당 중에 악당, 중앙일보 JTBC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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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갱이 영화는 빨갱이 영화는 다 만들어서 국민의 사상을 오염시킨 CJ그룹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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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파 기업 중에 선두주자입니다. 46동에 우리 천안함 용사를 학살한 김영철이를 수천만 원짜리 호텔에 재워준 CJ그룹, SK그룹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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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0일 가짜 당일날 당에을 축하하는 잔치 우승을 돌린 샘표식품! 샘표식품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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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우리는 의병입니다. 의병은 자기 돈, 자기 시간, 자기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어떤 물질적 보상도 바라지 않습니다. 저도 오늘 준비해온 헌금을 내겠습니다. 여러분도 10세 일반 헌금함에 대해서 우리 행사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행사의 탄약이 떨어지지 않도록 한포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